주말 오후 음식점을 찾은 예지 씨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빠. 어, 예지야.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아들. 야, 누구야? 야, 이쁘다, 야. 안녕하세요. 저 형석 오빠 여자친구 윤예지라고 합니다. 그래? 여자친구? 아유, 반가워요. 아유, 이렇게 그 이쁜 아가씨가 있었으면 진짜 소개를 시켜줬어야지. 다음에 우리 집 한번 놀아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진짜요? 예. 만우 씨 뜻밖의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가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요. 며칠 후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만우 씨. 그런데 어째 아내 윤숙 씨는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보, 큰 프라이팬 있나 찾아봐봐. 프라이팬이요? 평소 주방 일을 잘 안 하는 걸까요? 윤숙 씨 조리 도구를 찾느라 한참을 헤매는데요. 아, 빨리 좀 줘.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좀 도와줘. 금방 올 시간 다 됐단 말이야. 아, 진짜 괜히 이름 벌려가지고 이 난리야. 아, 내가 못 살아. 아유, 됐다. 이렇게. 잠시 후 형석 씨가 여자친구 예지 씨를 데리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형석 씨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었나 보죠? 아, 그럼 빨리 초인종이라도 누르세요. 오빠. 어? 왜 그래? 아니. 아니, 초인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까? 엄마, 나 왔어. 아이고, 어서 와요. 아유, 누밖에 네가 이런 걸 왜 들고 와? 아이고, 진짜, 아이고, 고마워요. 이게 날씨가 좀 쌀쌀한데, 아, 그 따뜻하게 입고 오지. 자, 집이 좀 노출한데, 들어와요. 우리 애들 춥지? 얼른 들어가. 이그 선물까지 사왔는데 윤숙 씨의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예지 씨, 섭섭하겠는데요? 어머님, 이것 좀 드세요. 나 이런 거 싫어한다. 이 양반이 너 좋으라고 한 거지. 우리 아들도 이런 거 싫어해. 아, 엄마 왜 그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윤숙 씨의 반응이 민망했는지 예지 씨가 결국 자리를 비웁니다. 아, 뭐야.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네. 예지 씨,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에 잔뜩 실망한 모양인데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아, 그래요. 예지 데려다서 걸게. 아, 그래다. 예지 씨를 배웅하고 돌아서는 만우 씨 부부. 그런데 우리도 빨리 집에 가서 쉬어요. 비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참, 윤아는 밥 먹은 거 치우고 와야지. 집 빌리면서 준이랑 약속했잖아. 당신이 치워요. 아침부터 신경 썼더니 머리도 아프고.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가 만우 씨 집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초대하면서 만우 씨 부부는 왜 남의 집을 빌린 걸까요? 다음 날.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형석 씨네 가족들이 한껏 차려입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건물인가? 네, 매물 좋죠? 42억 5천에 나왔습니다. 오, 괜찮네요. 지금 당장 계약할게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이 정도쯤이야. 수십억 원에 달한 건물을 선뜻 계약하다니. 형석 씨 가족 이제 보니 엄청난 체력가였던 거지요.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사는 이 가족에겐 대체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말 오후 누군가 형석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지 씨였군요. 근데 형석 씨는 예지 씨의 미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한데요. 형석 오빠!
예지야. 여기서 뭐해? 아, 저 그게. 아까는 집에서 있다더니 여기 누구 집인데? 어? 사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저께 이사했어. 갑자기? 그러면 나 온 김에 부모님한테 인사나 좀. 안 돼. 지금 부모님 주무셔. 아니 근데 넌 여기 어쩐 일이야? 아, 나 친구네 집 가던 길이었지. 아, 오빠 들어가 봐. 나도 가던 길 갈게. 얼른 만나. 얼른 가봐. 갈게 이제. 연락할게. 지난번 형석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차렸던 걸까요? 예지 씨가 미행까지 해가며 남자친구의 진짜 집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어떡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야, 나 뭐가 큰일 나? 아들 왜 그래? 방금 집 앞에서 예지를 만났어. 뭐? 야, 임마. 어? 조심해야지. 어? 아, 그러게. 아, 이 집으로 초대하자니까는. 아,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아, 맞다. 아빠 생신날 집으로 오기로 했잖아. 어떻게? 아, 오라고 해야지. 그렇게 당신은 왜 걔를 계속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만드냐고 말해. 아, 그 앞으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잖아.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야. 아, 그나저나 이번에는 여기로 오라고 해야겠지? 아, 그럼 그럼. 어허, 예지 씨를 집에 초대해놓고 형석 씨네 가족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향하는 예지 씨의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아,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돈 많은 남친 만나더니 얼굴이 아주 폈다. 집이 진짜 끝내주게 잘 살더라고. 엄청 부자인 것 같아. 오, 우리 예지 드디어 부잣집 사모님 되는 거야? 이야. 야, 됐어. 그냥 돈 보고 연애나 하는 거지 뭐. 결혼은 무슨.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라고요? 예지 씨 의도가 참 불순한데요. 보름 후. 안녕하세요. 예정대로 예지 씨가 만호 씨의 생일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 어머니, 진짜 집 이전보다 훨씬 좋네요. 그치? 좀 좋은 데로 왔어. 아우님, 생신을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마워라. 야, 이거 이 나이에 그 우리 며느리한테 그 꽃다발도 다 받아보네. 야, 그 우리 며느리 참 이쁘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가 한창인 윤숙 씨와 예지 씨. 어머니, 오늘 저 때문에 요리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죠? 커피는 제가 탈게요. 얼른 가서 쉬세요. 진짜. 그래라, 그럼. 웬일인지 예지 씨가 직접 커피를 준비하겠다며 윤숙 씨를 주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형석 씨 가족들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졸음이 밀려오는지 모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예지 씨가 이렇게 만든 거였군요. 아버님! 아,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오빠! 오빠! 어머니! 다들 좀 주무세요. 형석 씨의 가족들이 잠이 들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예지 씨. 뭔가 찾는 게 있는지 이방저방을 살펴보는데요.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어, 찾았다. 아니, 이건 금고 아닙니까? 아, 이걸 찾으려고 형석 씨 가족을 모두 잠들게 했다니요. 예지 씨 대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숙 씨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곧장 안방으로 향합니다. 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너 지금 뒤에 감춘 게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야 줘봐. 아 줘봐. 세상에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로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지금 이거 왜 열려고 했어? 어? 아니라니까요 진짜 어머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어? 요 앙큼한 거 너 이러려고 우리 집에 왔어? 어머니! 어? 엄마 왜 야.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왜 이렇게 조난스러워? 얘가 이거 가지고 우리 금고 몰래 열려고 했다고!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 달력에 결혼기념일이랑 생일 적혀있길래 나중에 꼭 챙겨주려고 그랬던 건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하구나. 야 그 벌써부터 그 우리 가족끈 경조사 그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자꾸 어머니가 막 무턱대고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말을 못했어. 아니 얘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야 너 당장 나가. 나가 엄마. 엄마 나가. 아니 여보 왜 그래. 여보 형생이 엄마가 이상하네. 올 날이 아닌가 봐. 응? 다음에 보자. 이지야 미안해. 연락할게. 조심히 가. 가보겠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금고를 열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예지 씨는 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이는 걸까요? 일주일 후. 아버님 잘 지내시죠? 뭐 하고 계세요? 형석 엄마 계모님 가서 집에 혼자 있어. 심심하네. 오늘은 또 무슨 꿍꿍인지 예지 씨가 만호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놀러 갈까요? 정말? 아 나야 좋지. 핑계거리를 만들더니 곧장 형석 씨 집으로 달려가는 예지 씨. 그런데 뭔가를 보고 갑자기 몸을 숨깁니다. 아이고 참, 우석 씨가 벌써 집으로 돌아왔군요. 형석 엄마 일찍 왔네. 오늘 안 되겠다. 잔뜩 실망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예지 씨. 아무래도 형석 씨네 금고를 포기하지 못한 듯합니다. 며칠 후 예지 씨 커플이 모텔을 찾았습니다. 오빠 빨리 안 나오면 나 진짜 그냥 간다. 아, 안 돼 안 돼. 거의 다 지났어. 바로 그때 형석 씨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예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예지야, 많이 기다려. 오빠, 빨리 어디 가? 아니, 갑자기 왜? 어디 가게? 오빠네 집. 어? 아니, 내가 일부러 문자를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오빠네 부모님이 친목회 가신다고 오늘 집에 안 들어오신대. 그런데 뭐? 뭐긴 뭐야. 나 오늘 오빠네 집에서 오빠랑 같이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렇지. 알겠어. 어떻게든 형석 씨네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예지 씨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동상이몽의 두 사람이 잔뜩 신이 나서 형석 씨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 왜 그래? 거의 다 왔는데. 집에 누구 있어? 어? 불이 켜져 있네. 아, 차도 있잖아. 엄마 아빠 그냥 왔나 본데? 아 뭐야. 됐어 나 집에 갈래. 아 예지야 그냥 가게? 우리 모텔로 다시 돌아갈까? 됐어 오빠는 그냥 집에나 들어가. 아 예지야. 어? 형석 씨네 집에 들어가는데 또 실패한 예지 씨. 그만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참 끈질깁니다. 일주일 후 형석 씨네 가족들이 다 함께 외출에 나섭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골목 한켠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예지 씨가 형석 씨의 집으로 다가가더니 과감하게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곧장 안방에 있는 금고 앞으로 향한 예지 씨.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보랍쇼, 이건 또 뭡니까? 아니, 금고를 열려고 연장까지 준비를 하다니 예지 씨,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금고를 여는데 실패한 예지 씨. 대체 왜 그저는 이토록 위험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두 달 후. 형석 씨가 예지 씨를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 싫어. 안 간다니까. 아, 오늘은 확실하다니까. 엄마 아빠 비행기 타는 거 내가 다 확인했어. 진짜? 어. 진짜? 그래. 그럼 좋지. 확인했다니까.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형석 씨. 예지 씨의 속셈을 알 리 없으니 그저 행복할 뿐인데요. 하지만 예지 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금고 생각뿐인 듯합니다. 어때? 좋지? 너무너무 좋다. 부모님 내일 보러 오시니까 막 먹고 있어. 남자친구를 감쪽같이 속인 예지 씨. 그런데 아니 이게 누구죠? 설마 홍석 씨 부모님이 벌써 여행에서 돌아온 건가요? 엄청나. 세상에 이럴 수가요. 놀랍게도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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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나 열어. 아, 금고나 열라고. 저도 비밀번호는 모르는데. 아! 살려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나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해. 말해. 어딘가! 빨리! 아! 여기 있어! 아! 아! 너 아! 너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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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야! 가만히 있어! 예지야! 이게 그대 건들지 마! 금고 열어드릴게요. 예지 씨가 노리던 금고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금고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금고를 열려고 그토록 공을 들였던 예지 씨인데 이렇게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치다니 타이밍 한번 절묘합니다. 며칠 후 다급히 경찰서를 찾은 형석 씨네 가족. 범인이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진짜. 형사님, 이런데 콩밥 좀 제대로 먹여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지 씨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예지야, 넌 뭐하러 왔어? 아니, 야, 네가 왜 이걸 차고 있냐? 윤현 씨도 공범입니다. 예? 예? 공범이요? 놀랍게도 예지 씨가 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도의 정체는 바로 예지 씨의 친구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형석 씨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예진은 우연히 형석 씨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는데요. 불법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옮겨놔. 뭐 안방에 옮겨두면 되잖아. 그래. 아, 그리고 아빠한테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남자친구 씨의 부모님은 금융범죄를 통해 불법적인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집에 항상 많은 현금이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 씨는 씨 집에 있는 현금을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예지의 행동은 과감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평석씨의 집에 있는 금고를 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연예지. 하지만 금고를 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연예지는 급기 아주 못된 계획을 꾸밉니다. 강도극을 꾸미자고? 야, 그 돈 훔쳤다가 신고하면 어쩌려고? 신고? 절대 못해. 왜? 아니, 오빠네가 그 떳떳한 사업이 아니더라고. 그 돈 없어져도 절대로 신고 못해. 씨는 친구들을 동원해 강도극을 꾸몄는데요. 본인이 남자친구 집에 있을 때 강도들을 들여 협박을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남자친구를 완벽하게 속였던 겁니다. 결국 씨와 공범들은 현금 3억 여원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돈을 도둑 맞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건데요. 예상과 달리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씨와 공범 두 명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어? 아유, 저런 애는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진정하시고. 자, 그리고 세 분도 자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예? 우리가 왜요? 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하셨잖아요. 자, 앉으세요. 뭐라고요? 불법 사이트가 뭔데요? 어머, 우리 불법 이런 거 몰라요, 형사님.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온 조형석의 가족. 그리고 그 점을 악용해 도둑질을 하려 했던 윤예지. 자신의 양심에 따르지 않고 타인을 속여 물질을 얻으려 한다면 그 끝에는 파국이 기다릴 뿐입니다.